안녕하세요.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. 이번에는 제 친구의 베이스 들고 왔는데 이것은 팬더 US11로 시작하는 아메리칸 스페셜 모델입니다. 그래서 P 베이스인데요. 요새 2부의 베이스로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. 예전부터 뭐 오랜 동안 원래 기타 플레이어인데 2부에서 연주할 때는 베이스를 연주해요.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인데 최근 들어서 이 베이스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에 얼마 전에 저에게 좀 부탁이 왔습니다. 이 베이스가 라이브를 할 때 좀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더 타이트한 뭐 이런 샌드버그의 성향을 좀 갖고 싶다. 그래서 샌드버그의 성향을 가질 수 있는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게 픽업이랑 브릿지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교체했습니다. 그래서 사운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앞에서 보다시피 앞쪽에 이제 팬더 픽업을 사용할 때는 좀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점을 갖고 있지만 좀 더 부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어보실 수 있을 테고요. 그 다음에 샌드버그에서 쓰는 델라노 픽업과 브릿지를 샀을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덕분에 저음의 양감이 줄어든 만큼 미들레인지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실제로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서서 녹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BPA프레임프를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그것과 별개로 슬랩 사운드 한번 들어볼 텐데요. 자, 이와 같은 슬랩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하나 핑거. 자, 이와 같은 사운드를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조금 샌드버그처럼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돌출되는 성향을 느낄 수 있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브에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면 델라노 픽업을 사용하는 것은 꽤 훌륭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팬더에다가 팬더 아메리칸 스페셜 시리즈의 델라노 피업과 샌드버그 브릿지를 장착한 사운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. 아무쪼록 이런 사운드로 변화를 꾀하시는 분들에게는 델라노 픽업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